전부 다 붉은 필터. 그러니까 네. 이게 다 작품이라고 하던데. 네, 괜찮. 레드 필터라는 작품인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에 김기라 작가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갤러리 공간이 너무 멋져요. 어떤 공간인지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서초동 예술의전당 근처에 새로 개관한 저희 페리즈 갤러리는 주식회사 KH바텍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공간입니다. 저희 갤러리는 현대미술을 통해서 문화 나눔 사업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김기라 작가님의 전시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김기라 작가 이번 전시의 특징은 요즘 사회에서 많이 문제되고 있는 다양한 계층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네.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작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김기라 작가님을 초대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김기라 작가는 40대 작가로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그 다음에 회화, 그 다음에 다양한 조각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그런 도전 정신이 저희한테는 아주 큰 선택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전위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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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김기라 작가님 만나러 가볼 텐데요. 김기라 작가님은 조각, 설치, 영상, 회화 등 아주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시는 그런 작가님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남북 이산 가족들의 애끓는 대화만이 어둠 속 공간을 채우고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행위예술로 표현한 비디오 영상 작품들. 진보와 보수, 노사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한국 사회의 공존과 소통을 말하는 작품까지. 마치 여러 작가의 작업을 보는 듯 하지만 모두 김기라 작가의 작품들이다. 각기 다른 표현 방식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가 김기라. 영상과 설치, 사진 등 장르를 넘나들며 정치 사회적 구조와 이데올로기는 물론 인간의 편견과 욕망까지 솔직 담백하게 풀어내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그는 사회의 보편적 화두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내 주목받고 있다. 어린 시절의 다양한 경험과 영국 유학을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해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됐다는 작가 김기라. 깊이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펼쳐가고 있는 그는 사회가 개인에게 짐지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때로는 삐딱하게, 때로는 익살스럽게 표현해내는 변신술의 BJ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불안의 시대에서 예술가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김기라 작가를 지금 아트앤토크에서 만나본다. 네, 김기라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전시 기획자분의 설명을 듣고 내려오긴 했는데요. 네. 여기가 지금 전시관 메인홀이잖아요. 네.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지 직접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형식의 그 작품들을 뭐 층인별로 이렇게 나열을 하긴 했지만 그 메인 전시장에는 지금 드로잉, 그러니까 네. 작가의 그 어떤 그 생각의 단초라든지 좀 거칠긴 하지만 그 작품의 근간이 되는 어떤 초기적 개념들이 이제 그 보여지게 되는 거죠. 드로잉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인의 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완성된 그 회화 작품이 아니잖아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사실은 그 작품의 어떤 그 개념을 담아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회화 혹은 이제 완벽하게 그 완성되어 있지 않은 회화긴 하지만 그 부족하고 미완의 어떤 부족한 그 화면을 구성하면서 또 네.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나 또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관객들도 많은 생각들이나 혹은 이제 의견들이나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치의 어떤 그 사고들을 그 안에 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또 장점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면 네. 우리가 드로잉 그러면은 학교 때부터 왜 그 뭐 스케치북에다가 기초하는 네. 에스키스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사실
그것만으로 독자적인 양식을 갖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항상 뭐 캔버스에다가 유화를 그려야 그게 뭐 진짜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성된 작품인 것 같은 느낌. 네.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좀 잘 받아야 돼요.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 네. 네. 처음에 이제 그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찰나의 기초 혹은 어떤 그 작품의 모든 기초가 되기 때문에 네. 그 기초가 그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갖는 네. 어떤 또 당혹스러운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그림이 달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그 이번 전시의 제목이 마지막 입세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소설과는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를 담으셨나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오헬리 소설의 이제 그 마지막 입세. 네. 그것이 어떤 희망이기도 하고 절망이기도 한 어떤 그 측면들을 다루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이면에는 사실 그 마지막 입세라는 것이 정말 희망과 절망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을 다시 다른 부분에서 운유적인 그 제목으로서 혹은 희망과 절망을 넘어서 어떤 가능의 그 변화를 볼 수 있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좀 정하게 됐고요. 네. 또 이것이 무거운 주제긴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다른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또 가능성의 어떤 변이기도 네.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네. 김규열 작가의 작품은 전반적으로 비판적 성향이 좀 강해요.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스펙트럼도 되게 넓은데 뭐 자본주의, 그 다음에 전체주의, 국가주의, 그 다음에 편향된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아니 왜 드로잉, 뭐 회화, 영상 정말 장르는 넘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또 다른 시각. 네,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춘 작업들을 하고 있죠. 네. 근데 공통된 지점은 삐딱하다. 네, 그건 분명해요. 네. 그런가요? 네, 굉장히 삐딱합니다. 삐딱하다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라브의 지적에 이제 삐딱하게 보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우리가 너무나 정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거나 혹은 너무 잘 포장되어 있는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정도인 것인가에 대한 다시 그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부분이 사실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을 제가 다양하게 이제 쓰는 측면 중에 하나 사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작가들은 또 그런 조형이나 어떤 형식을 따라서 가는 작가들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제 홍경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삐딱하게 보기라고 하는 그 방식이 사실 너무나 그 삐딱하지 않아서 삐딱한 네.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맞는가 계속 의심하고 또 다른 좋은 대안은 없을까 고민하는 것이 어떤 작가의 또 태도 관점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봐도 그런 게 있어요. 네. 형식에 따라서 내용을 담는 사람 작가들이 있고 네. 이제 김경애 작가님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내용에 따라서 형식이 늘 변해요. 변주가 네. 심해요. 그러니까 무언만 하겠다. 나는 뭐 회화만 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니까. 그런 점에서는 약간의 그 변별력이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죠. 또 네. 변신술이라고 네. 하는 것도 또 재밌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변신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실체를 알기까지 어마어마한 형태를 바꾸면서 그것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들이라고 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미술의 가장 장점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 연구나 문화적 연구를 하는 태도이기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지금도 뭐 삐딱하게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가님께서 특히 현대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언제부터 그렇게 그 부분에 관심을 두셨어요? 저는 사실 태생적인 게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아주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사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것을 그 타보시하거나 또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곳으로부터 태어났고 또 교육을 또 메이저가 아닌 또 뭐 소위 말하는 섬유라고 하는 대학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되면서 결국 자연스럽게 저를 약간 마이너리티 쪽에 놓게 되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남들보다 도움이 된 건가요? 네, 그렇죠. 일찍 깨닫는 거죠. 네. 네, 습득을 더 빨리 하는 거고 좀 안정적 궤도에서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디게 느낄 수 있는 방면이 있다면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은 터득하는 속도도 빠르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게 서자 콤플렉스 같은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홍길동의 예를 들자면 그 홍길동이 어떤 중심을 항상 전복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삼지만
그 홍길동마저도 그 중심을 계속 바라보면서 주위를 돌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 어떤 무엇을 그 고민하고 또 사유를 했었을 때 그것을 전복해서 무너뜨려서 다 처음으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아주 중심에 들어가서 그 나사 하나를 돌려놓음으로써 그 사회의 문제점들을 고발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저한테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했고 제 태생이나 제가 갖고 있는 제 친구들이나 혹은 제가 갖는 어떤 경험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사실들이 그 작품에 충분히 그 태도적인 면에서 잘 녹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또 입장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그래도 작품 활동은 꽤 오랜 기간 동안 하셨잖아요. 네, 네.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굉장히 또 많은 작품이 나왔을 텐데 네. 대표작 소개 좀 해주시죠. 그 가장 기억에 남는 몇 작품이 있다면 그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처음에 이렇게 벗긴 그러니까 누드로 굉장히 벗겨가지고 실제로요? 네, 실제로요. 그 슈퍼데드 원더맘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흔쾌히 응하셨어요? 보수적인 집안이고 굉장히 그 종손에 내려오는 종손의 그 아주 뼈대 있는 집안으로서는 제가 아주 죽일 놈처럼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버려져야 되는 건데 사실 자기 가족이나 자기 부모 혹은 자기 주변의 친구들을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그 남을 설득한다는 건 되게 반칙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방식의 역사들을 갖고 계셨는지 또 지금 현재 그 아버지랑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그 존재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존재적 측면에서 어떤 그 관점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네. 그 아버지는 항상 복싱 선수로 변해요. 어머니는 역도 선수로 변하는데 결국 아버지는 또요라고 하는 계속해서 반복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엄마는 판정결과 실패라고 해서 계속 실패의 역사들로 가는 거죠. 그게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어떤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런 태도들이고. 뭐 그런 이제 집안의 어떤 내력이라든지 역사들을 보여주는 그 측면에서 가장 중요했던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시기에 사실 저와 같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약간 그 비정상인들 소위 말하는 비정상인들을 찾아다녔어요. 예를 들자면 그 장애우들 혹은 어떤 자폐를 갖고 있거나 혹은 이제 그 다운증 신드롬을 갖고 있는 그런 다운증후군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태도라든지 어떤 형식들을 우리와